네, 여러분, 5월 28일 오늘은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19살 청년이 홀로 작업을 하다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쏟아졌지만 비슷한 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구의역 사고 5주기를 맞아 산업 현장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책은 없는지부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의역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은 기자, 5주기를 맞아 그곳에는 오늘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김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구의역 강변 방향 9-4번 플랫폼입니다. 김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국화가 이렇게 놓였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메모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몇 개 좀 살펴보면요. 고등학교 때 이 사건을 접하고 5년이 지났다. 당신의 죽음이 많은 이들을 구했다 얘기하고 싶은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고 다음 날인 내일이 김군의 생일입니다. 김군의 친구라고 밝힌 한 시민은요. 사랑하는 친구야. 매년 보러 오지만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꽃다발과 음료수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구의역 올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냥 추모하면서 가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소통이라도 좀 잘 됐었으면은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되게 안타깝고. 김군은 빠듯한 시간 탓에 2인 1조로 해야 하는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에 홀로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62명, 하루 5명꼴로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또 노동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108,379명에 달합니다. 일하러 가는 길 다녀오겠다란 당연한 약속 지킬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